저희가 울진에 온 이유 바로 이 푸른 바다 때문이겠죠. 오늘 이 바다를 앞마당으로 삼으려고요. 다른 고민할 것 없이 바다가 잘 보이는 곳에 집을 세웠습니다. 저희 집 구경 한번 해보실래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아니, 게임 한번 해요. 오케이. 게임 한번 해. 내가 가져왔어. 내가 이걸 꼭 하고 싶었어. 나 마라톤 편 봤다, 얘들아. 방송으로 하긴 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솔직히 나리 언니보다 영은 언니가 더 좋아. 진실 게임. 그렇죠, 미연 씨 보셨잖아요. 목도하셨잖아요. 예! 제가 바로 앞에서 목격했죠. 그렇죠. 예. 오. 아. 저는 이 사실이 도저히 믿기질 않아서 다시금 확인을 해보려고요. 기필코. 아, 진실 게임. 아니, 잠깐만. 네. 아니 근데 그러면 이게 진실이 나오든 거짓이 나오든 저한테는 불이익인 거잖아요, 언니. 잠깐만. 일단 빨리 넣어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넣어보세요. 아니 난 사실 영은 언니보다 나리 언니가 더 좋다. 해봐. 진실아. 자신 만만한 저 표정. 예스. 예스? 과연? 오! 진실이라는데. 나리 언니가 더 좋대요? 아, 그쵸? 아니 그냥 얘 다시 해. 영은 씨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요? 바로 다시 하자고. 아니 무조건 진실만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현상이 역시 나 좋아할 줄 알았어. 나는 근데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영은이 조금 좋다. 예스. 네. 뭐라도 진실 나올 거야. 아까 거짓이었는데. 아니야. 그 진실이네. 뭐 다 진실인가 보네. 자기 언니가. 이거 진정해요 언니, 진정해. 언제 어디든 바퀴만 멈추면 그곳이 집이 되고요. 그 어떤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만 열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차박의 매력. 무작정 바다를 찾아 달려온 울진에선 또 어떤 추억이 쌓일까요? 차박도 식후경. 오케이. 아 배고파요. 이제 얼른 밥 먹으러 갈까요? 준비해볼까요? 준비해보자. 준비해봅시다. 빨리 우리 맛있는 밥, 맛있는 밥을.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되니까 얘들아. 장보기 필수죠. 장 봐야죠. 사다니 다 사봐. 고기. 고기. 캠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먹을 거거든요. 맞아요. 또 장 볼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목, 근데 그 살짝 기름칠만 좀 해줄까요? 그럴까요? 자, 삼겹살. 삼겹살 사야죠. 네. 아까 살짝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 좀 많이 담아. 뭘 이렇게 많이 담아요? 저 혼자 먹는 양이에요. 오늘 누구보다 배부르게 먹어야죠. 일단 저녁 먹을 건데 네. 바로 요리해 먹으면 좋겠지만. 좋겠지만이라뇨? 아직 좋겠지만. 바로 네. 먹어야죠. 배고파요. 키즈를 몇 개 드릴 거예요. 가쁜 네. 키? 저녁을 먹으려는 자 퀴즈를 맞춰라. 울진의 명물 홍게를 걸고 펼쳐지는 자박 퀴즈. 과연 드림 걸스는 홍게를 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울진 홍게 붉은 4개. 박수. 자, 드림걸스 파이팅! 컴온! 들어와 봐요.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차박은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다. X.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닐 것 같아, 과연? 네. 지정된 곳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차박이잖아요. 캠핑카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차박이면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도 가능하다라는 거니까. 그럼요? 혹시 70까지 가능한 그것까지 포함인 거예요? 그것도 포함이죠. 그러면 안 돼요. X. 자, 하나, 둘, 셋. X! 정답은 X입니다. 정답입니다. 일단 사유지에서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자연공원 그리고 하천 등에서는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취식이 불가능한 곳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렇죠. 이제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캠핑의 철자를 대주세요. 아니 진짜. 제가 생각한 게 아니었나요? 보시더라고요. A, N, P, I, N, Z. 정답입니다. 너무 가속한가? 그러니까요. 지금 약 올리는 거예요. 맞춰도 기쁘지 않아요. 마지막 문제 드릴게요. 기분이. 네.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차 종류는 어떤 차든 다 가능하다. 어떤 것 같아요? 이것도 X 아니잖아요. 과연? 모든이 붙어서 X일 것 같아요. 모든 차량이라 그러면 사실 승용차나 이런 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아, 그러네. SUV가 아니고. 모든 차량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경차나 이런 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아닌 것 같아요. 불법 개조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하나, 둘, 셋. X! 땡! 틀렸습니다. 가능해요? 저 몰랐어요. 2020년도에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모든 차량이 개조가 가능합니다. 아니 유모차는 안 가능할 텐데.
네, 홍게는 제작진한테 맞아요. 잘 드시더라고요. 빠르게 움직여요. 홍게는 먹자. 저희가 비록 네. 못 먹었지만 저녁을 포기할 수 있나요? 서둘러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요리의 시작을 알리는 노릇노릇한 삼겹살도 굽고요. 우리 현장에는 귀여운 부추전을 구웠습니다. 아, 전까지 구웠어요? 미리전, 네. 미리전. 네. 잘 들리나? 처음인데. 미역국 끓이는 거. 뭐지 미역국 하는 게? 새우 미역국이요. 새우 조금만 줘. 미역국아, 난 새우를 좋아해. 어서 새우. 울진 미역 유명한 거 다들 아시죠? 올해 수확한 미역에 동동한 새우살 넣어 끓인 시원한 새우 미역국과 삼겹살, 감바스, 미니전까지 차박 캠핑 밥상 완성입니다. 진짜 푸짐하네요. 네, 진짜 맛있었어요. 와, 잘 먹겠습니다. 전 어때, 현정이 전?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말해 뭐합니까, 맛있죠. 그렇죠, 밖에서 먹으면 다 맛있어요. 맛있는데? 와, 냄새 진짜 장난 아닌데. 아, 녹는다, 녹아. 우리 이래 때도 이렇게 만들어 먹었었는데. 저희 첫 만남 때. 이래 때 생각난다. 생존 캠핑. 선생님 잘 계실까요? 때는 바야흐로 작년 11월 저희 드림걸스의 첫 결성 날이었죠. 야, 빨리 빨리 옵니다. 5, 4, 3, 2, 1, 원위치, 원위치. 우리는 드림걸. 아우, 매콤하지만 달달했던 첫 버킷리스터 김종도 선생님. 연락 드려볼까요? 영상통화. 오. 초태 때 또 오셨던 분이어가지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드림걸스. 아, 드림걸스. 선생님 저희 오늘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오늘도 어디선가 꿈을 이루고 계시겠죠? 오, 맞아요. 역시 남성인이셔. 저희 지금 캠핑하고 있어요. 캠핑. 캠핑하고 있어요? 네. 차박 캠핑이요. 차박 캠핑. 차박 캠핑. 네. 요즘 차박 캠핑 참. 사고도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왜 어떤 점에서요? 공사원장이 춥다고 밤에 또 추우니까 시동 켜놓고 이렇게 자다가 일산화탄소 질식으로 돌아가신 분도 많아요. 아 그다음 이제 네. 소화기 꼭 좀 차량용 소화기 잘 챙겨 다녀야 돼요. 역시 선생님다운 김종도 쌤이시네요. 네, 역시 네, 안전. 다음에 거기 한번 좀 좋을 것 같아. 그 울릉도 이렇게 쭉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그 백패킹이죠. 그냥 편하게 울릉도 걸어다니면서. 자, 원래 저 보내드리고 고생스러운 걸 좋아하시잖아요. 네. 지금 빨리 끊으려고 그래서 급하게 마무리합니다. 네. 내년에 봬요. 내년으로. 언젠가 만납시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울진의 밤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 달이 떴습니다. 배부르면 뭐 해야 되죠? 자야 됩니다. 컵나마라 고고씨. 고고씨. 안녕. 안녕. 밤이 찾아왔습니다. 안녕. 좋은 밤 되세요. 밤바다 파도 소리 들리고 옆에서 또 아기들이 막 뛰어노는 소리도 들리니까 맞아요. 되게 낭만적인 것 같아요 지금. 시끌벅적했던 밤이 지나고 유난히 뜨거운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어우, 다들 곤히 자는데요. 네. 굉장히 조용해 보여요. 아, 그쵸. 우리의 밤은 낮보다 뜨거웠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우리를 그냥 놔둘 사람들이 아니겠죠? 예, 바로 두드립니다, 문을. 기상 미션 있습니다. 이거 1박 2일이에요, 진짜? 늦게 나오시면 벌칙이겠어요. 벌칙이라고 하니까. 네, 벌칙이라는 말에 눈이 자동으로 떠지긴 했는데 비몽, 사몽,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당탕탕. 다시 뭐 꼴이 말이 아닙니다. 놀라실 거예요. 누군지 못 알아볼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이 왜 이래요? 누구세요? 이런 거예요? 진짜 이런 그대로예요. 영훈아 미안하다.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쪽지를 10가지 숨겨놨어요. 10가지 숨겨뒀는데 동그라미를 가장 먼저 찾는 두 명은 캠핑카 안에 들어가서 쉴 거예요. 늦게 찾는 한 사람이 두 명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해야 돼요. 와. 그 캠핑카에 낭만을 즐기러 갔는데 갑자기 이런 미션을 주셔가지고요. 아니 여기 보물이 어디 있어요? 왜 잠 덜 깬 것 같은데 다들? 네, 다 꿈나라 바닥까지 숨기셨나? 다들 눈도 못 뜨고 열심히 찾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누워 가요, 진짜. 영훈이가 아마 먼저 찾았었어요, 맞아.
등산 밑이 어둡다고 바로 앞에 다 돼. 그러니까요. 영은 씨는 운이 굉장히 좋은데요. 맞아요. 뭘 해도 되더라고요. 우리 현정이 흙파다가 발견했어요. 두더진 줄 알았어요. 설마. 다행히 손말. 와. 빵이죠. 근데 뭐예요? 입수. 진짜? 입수예요? 어, 진짜 하는 진짜? 거예요? 네. 미션이니까요. 첫 입수에 다들 구경을 하러 갔는데요. 언니로 언니로. 손만 입수했어요. 다행히. 입손. 입손. 그렇죠. 반갑어요. 우리 현정이의 입술을 보고 제가 웃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코끼리코 열받기입니다. 무슨 아니 언니 이런 데 있겠냐고. 아니 있어. 너무 떠져놨더라고요. 뭘까요? 동생껏 해서요. 나쁜 언니. 아 도망가지 못해요. 뭐야 있어요? 남의 것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나이스 결국 바다로 들어가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우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아찔했어요. 저희 아침 일찍 운동시키시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로? 버킷리스트 사박인데 뭐가 중요하신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나 우리는 지금 앞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바람 바닷바람 쫙 맞으면서 풍경 만끽해야 되는데 이게 웬 말이에요? 뭔가 주저리기 주저리. 이 아름다운 풍경을 멀리서 봐야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뭐 그치? 이런 제 눈높이를 보세요. 현정이까지 탈출했어요. 아침 식사. 누구세요 이분은? 저 처음 네. 보는 사람이에요. 누구인가요 진짜? 피나리 씨 아니에요? 피나리 씨. 저분 누구세요? 모르겠어요. 피나리 씨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부럽다. 언니 배고파요. 알았어. 빨리 해주세요. 네, 우리 아기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침 메뉴는 라면이었는데요. 제작진이 먹다 남긴 다리 없는 홍게를 넣었더니 시원하고 맛도 좋더라고요. 배고픈 참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왜 완전 쫄깃쫄깃한데요? 홍게 들어간 라면. 네네. 맞아요, 몸통은 있었어요. 완전 그림이야 지금 바닷가 쪽에 봐봐. 와. 저기 아름다운 부녀의 모습. 아버지와 딸. 든든한 캠핑카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니 여유가 생깁니다. 사박의 멋과 맛으로 마지막까지 힐링 제대로 했어요. 사박 여행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만약에 자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가볍게 집 근처에 나가서 차박을 하시는 거 강추! 완전 강추 드릴게요. 가는 곳마다 내가 묵을 수 있는 하룻밤 내 집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차박 대박! 대박! 오늘도 저희 버킷리스트 성공이죠! 대성공! 오케이! 당신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꿈을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를 이루어드립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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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